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신명기 33장에서 34장과 시편 90편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야곱은 열두 아들에게, 모세는 열두 지파에게 축복합니다. 이 애굽의 지도자 야곱이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뿌리가 되는 그의 열두 아들에게 유언과 함께 축복을 해주었듯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또한 야곱처럼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게 유언과 축복을 해줍니다. 야곱의 유언과 축복이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비전이 되었다면 모세의 유언과 축복은 이제 가나안에서 살게 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지침과 비전이 됩니다. 열두 지파에게 마지막 유언과 축복의 말을 남긴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그들의 아버지였고 스승이었고 지도자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창세기는 야곱의 죽음으로,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야곱이 죽을 때에는 이애굽의 선발대였던 요셉에게로 그 리더십이 이어졌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죽을 때에는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그 리더십이 이어집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입 가나안을 앞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불세출의 지도자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끝내 들어가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단지 광야 40년뿐 아니라 120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믿고 맡길 만한 든든한 여호수아와 월등한 만나 세대를 길러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총명해졌습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젊은 날보다 더 원숙하고 멋있어졌으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지혜롭고 아름다운 노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믿음이 견고해져서 노년에 이르러서는 모리아산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기까지 하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죽기 직전까지 율법을 강의하고 120세에 모세 오경을 지피라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갈렙은 85세 나이에도 강건한 힘과 마음으로 헤브론 점령을 계획하고 실현시킨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고위직 행정가로, 그리고 노년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그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와 계시를 받는 영성과 사회성의 모범을 보여준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노년의 복음 2세대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며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다섯 권의 책을 집필하는 멋진 삶을 살았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장례위원장은 모세의 중요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 세대 120만 명의 장례에 참여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을 담은 내용이 모세의 시편 90편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더욱 인생들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티끌이요, 한순간의 꿈이요, 아침에 돋는 한 포기의 풀이라고 말합니다. 시간에 갇혀 죽음으로 가는 존재인 인생은 하나님의 영혼에 기대어 살 때에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품에 안겨 사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모세의 리더십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온유함, 협상, 믿음, 교육, 계승입니다. 그래서 결국 역사의 새 장을 여는 만나 세대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이 존귀하다고 평가하십니다. 모세는 그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고스란히 계승합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71 신명기 33장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러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반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여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수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수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제사를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에 이를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곳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리로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러수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러수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나를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신명기 34장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외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시편 90편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